워싱턴에 있는 댄 스나이더에게 넘깁니다. Mr. Min, thank you so much. 윤경호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보수주의 연합과 CPEC을 대신해서 오늘 이렇게 부정선거와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침식 그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K-CPEC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한국의 애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애국자들이 계속해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께서는 전 세계의 자유를 수호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4월 15일 한국에서 있었던 총선에서는 안타깝게도 매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패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 정치체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선거 과정이 다른 어떤 민주적 자유보다 더 많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거 결과를 독재자들이 통제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투표기의 메커니즘을 훼손하고 악의적인 정부와 전선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와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말이죠. 중국 정부나 혹은 중국의 공산당에서 통제를 하는 기업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투표의 결과가 점점 강압 사기, 게리맨더링 또는 다른 조작 방식에 의해 만들어지는 현상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표할 대표를 선출할 권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투표를 도덕적 의무로 보고 있고요. 호주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투표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우리 자신과 동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할 때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투표가 변화를 일으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개개인의 투표가 결과 조작을 겨냥한 더 큰 어떠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훼손되어서 도구적 가치가 거의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선거는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인 것입니다. 미국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모든 당원이 의회의 법안에 대해 투표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대리투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하원이 국민의 하원이 되어야 하는데 펠로시의 하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뉴저지 주지사는 자신의 주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 투표 용지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 용지를 통해서 투표에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에 투표소로 가서 두 번 투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제도가 허용된다면 등록 유권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표가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반민주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반민주적인 현상들이 목도되어 왔습니다. 군사와 안보 세력은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소수자의 총체적 권리 침해를 감행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군대와 경찰이 공개적으로 여당을 위한 선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그 정당은 입법부의 모든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선거는 경쟁 선거였지만 법원과 언론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으로 인해 총리에 취임한 임란 칸의 유리한 판세가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는 유엔 수사관들로부터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 학살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 70만 명 이상이 2017년 폭력 진압이 시작된 이후 방글라데시로 도피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 카자흐족, 후이족이 재교육센터로 강제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캠프 안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보고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산당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상 대통령 임기를 2기로 제한한 것을 철폐하기로 한 결정을 대충 통과시키면서 잠재적 종신재직권을 확보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2036년까지 푸틴이 대통령으로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가 통과되었습니다.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저명한 야당 후보에 대한 파문과 유권자 위협을 특징으로 하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대통령 선거로 권위주의 통치를 확대했습니다. 마두로는 경제 붕괴와 그에 수반하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주도해 수백만 명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에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항상 민주주의와 법치가 번영하는 국가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동적인 민주주의와 그에 따른 경제 성장을 목도해 왔습니다. 시민권을 행사하여 시위하고 정치 지도부에 요구하는 대신에 최근에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여러 문제들이 목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15년 동안 자유가 쇠퇴해왔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 같은 오랜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침식되면서 세계적인 자유가 퇴보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미국이 민주적 규범을 훼손한 외국 지도자들을 규탄하는 것과 같이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서도 똑같은 경종을 올려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세계 자유의 챔피언으로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미국의 우선순위 로서 간과할 수 없는 책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미국의 정부에서 아주 고위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미국 민주주의는 악화되어 왔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치적 반대자들이 우리 정부를 무기화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일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법무부가 트럼프 선거 진영에 대한 감시를 수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함께 결탁했다라는 의심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의심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클린턴 선거 진영에서 러시아 공작원들에게 돈을 주어서 위조 서류 더미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선거 진영을 향해서 이런 비난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역동적입니다. 터키의 인권기관들은 민주주의 제도에 반민주적인 지도부로부터의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좌파는 아주 성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주장을 해왔습니다. 저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취임사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재정립함으로써 온 세계에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로 보일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유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다 라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바 있습니다. 이로부터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그러한 모범이라는 생각은 지속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평가하려면 부패와 투명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로 잘못된 혐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2020년 4월 15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관료들이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또 이해의 충동을 용인함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의도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세금 납부, 선거 참여, 법 전반 준수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퇴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들이 부패에 대항하는 윤리적인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여러 보호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의 독립성, 의회를 감독하는 메커니즘, 언론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감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한국의 애국자들께서 저희가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수호함에 있어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의 선거에 대한 의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다른 국가에서의 실패로 이어질 전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됩니다. 이것으로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